사장님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응, 그래 좋아. 오늘 장사 안 해? 서울. 안녕하세요. 응. 일로 와봐. 일로. 예. 대학생이야? 아, 졸업했습니다. 취준생입니다. 취준생은 또 뭐야? 취업 준비생. 가봐. 화이팅. 아, 취업을 하는데 무슨 준비가 필요해? 그냥 하면 되지. 어, 아이고, 형님. 석기시대 얘기 때 한다, 응? 대기업 취직하려면 준비할 게 얼마나 많은데. 아, 꼭 대기업에 취직해야 돼? 중소기업에 해도 되잖아. 임금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. 직원 복지도 그렇고요. 배부르니까 일자리 가리지. 배고파봐. 우리 땐 무조건 일했어. 부모 생각도 좀 해야지. 대학 땅 파서 보내진 않았을 거 아니야. 어르신. 형님, 형님. 요즘 밥 못 먹고 사는 세상 아니잖아요. 일할 만한 데를 만들어주는 게 먼저지. 아, 가봐, 얼른. 어? 그래, 가. 안녕하세요. 네. 됐어. 네. 어. 아, 왜 그래. 그래요. 어? 남이 집 새끼나 우리 집 새끼나 부모 생각 안 하는 건. 둘째 이번에 장가 보내고 나면 딸랑 남는 거 아파트 하나야. 이번에 투자하는 거 내 목숨 줄이야. 아유, 알아. 안다니까. 아유, 빨리 먹어요. 나 저 서울 가야 한다고. 일단 투자하게요. 그럼.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벤 버냉키가 돈을 찍어서 뿌렸어. 뭐 그때 불린 돈이 1, 2차 합해서 6조 달러가 넘을 거야. 오죽하면 별명이 그 헬리콥터 벤이었을까. 근데 양적 완화를 그렇게 해댔는데 여전히 돈은 안 돌아. 그 옛날 박원석 선생님 소설 중에 그런 게 있었지. 그 많던 싱어는 누가 다 먹었을까. 자, 그 많던 돈은 누가 다 먹었을까? 재벌들? 또? 부동산 부자들 아닙니까? 여기 출입기자인가 얼굴이 낯선데. KTN 거시경제팀 기자입니다. 로테이션입니다. 그래? 중앙은행에서 돈을 미친 듯이 찍어내봤자 결국 그 돈은 있는 사람들 호주머니만 들어가. 없는 사람들 주머니는 절대 안 떨어진다. 모일 모시 한강 시민공원 안 되겠구나. 그 한강에 그 돈 떨어지면은 그 뜰채 들고 또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위험해서 안 되겠고. 광화문 광장 같은 곳에 뿌리는 미친 짓을 하지 않는 한 그 돈은 부자들 주머니에만 들어가. 철저하게.